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센터장 박영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에 한번 들어오면 저희가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이렇게 이제 이름도 있지만 그 밑에 공익활동가들의 놀이터라고 좀 이렇게 이름을 밑에 적어놨어요. 그 이유는 센터가 센터를 위한 센터가 아니라 이 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의 센터다.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의 이제 NPO 단체들도 지원하는 그런 게 활동해야 된다.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이 여기에 모여서 주체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익활동가의 놀이터라고 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공익활동가들의 이제 생산적으로 좀 더 앞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와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의제를 좀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그 주최자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5개 워킹그룹이 그 의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젠더,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50플러스, 뭐 느리나 숫자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이제 의제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한 지원도 하고요. 저희가 직접 의제 발굴도 하고요. 그건 역량 강화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좀 공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또 의제를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거버넌스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는 어쨌든 공익활동관의 성장과 그다음에 지역의 새로운 공공성 창출이라는 비전 안에 저희가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어쨌든 여기에 상근하는 사람들의 센터는 아니에요. 같이 이제 활동하는 지역에서 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센터니까 뭐 언제든 찾아오시고 또 지역에 의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시고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